중국을 단절하는 순간에 장비 재료 소재 생산 업체들이 다가 30% 매출액이 날아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중국의 전략은 제2의 요수 사태를 만들 것이다. 75%의 마켓셰어를 가진 이제 DRAM 제품의 경우는 이 CPU나 GPU를 못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DRAM을 못 구해서 챗GPT의 제품을 못 만드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그 칩4 동맹, 이 중국을 배제하는 이것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혹은 여기에 그 중국이 그냥 당하고만 있겠느냐,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대응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여러 이슈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타이틀을 하나 뺐는데요. 그 제가 미국 편 얘기를 책 안에서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칩4 동맹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칩4는 이제 미국의 장비, 일본의 장비하고 소재,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 대만의 생산 기술 이걸 네 개를 합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거의 91%를 커버를 해요. 네. 이걸 브로킹해버리면 중국은 바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전체 시장의 34.5%를 갖기 때문에 중국을 단절하는 순간에 장비 재료 소재 생산 업체들이 다가 30% 매출액이 날아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30% 줄어버리면 이거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연 감내할 수 있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칩4 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거지만 네 명이 다가 서로 박 터지게 서로 싸워서 상대를 쳐 죽여야만이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경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TSMC하고 우리 한국의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서로 1, 2등을 해야 되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1등 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은 우리가 소부장 가지고 지금 계속 뭐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장비하고 일본의 장비는 또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또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경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의 플레이어들 다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가 서로가 싸워야 되는 경쟁 관계인데, 서로 경쟁 관계인 팀들을 모아놓고서 이들 한 팀 해가지고 그 축구팀 만들어서 공 넣으라고 그랬을 때 그 팀이 단합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칩4 동맹은 저것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칩4 동맹이라는 게 외형상으로 그렇게 파워풀한 그 파워를 가졌다고 하면 그걸 실시했다고 그럴 때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 재료 소재 회사의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디바이스 회사들도 매출액이 30%가 날아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가가 폭락을 해야죠. 근데 전혀 영향을 안 만나는 것은 뭐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그러면 결국은 돈이 제일 똑똑하고 주가가 그걸 바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칩4 동맹의 그 구멍은 주가를 보면 된다. 그렇다면 그 미국의 그 기술 봉쇄에 대응하는 중국의 세 가지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요. 지금 14나노 이상의 그 이하의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도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언론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5나노, 3나노를 못하면 반도체를 안 하는 거,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4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의 비중이 한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그 성숙 제품, 레가시 제품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중국의 전략은 제2의 요수 사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2025년 뭐 한 3년 동안에 거의 20몇 개 공장을 짓는데, 이것은 미국의 브로킹 때문에 얘들은 14나노 이상의 레거시 제품만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14나노 이상의 레거시 제품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요소수 사태를 겪었지만 요소수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드는 것이 원가가 안 나와서 선진국은 못 만드는데 중국은 이걸 만들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나노, 5나노의 첨단 제품을 못 쓰는 것하고 이게 레거시 제품을 못 쓰는 것하고 서로가 바게닝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첫 번째는 제2의 요수 사태를 만들 가능성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원자폭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중국이 맨땅에서 헤딩에서 원래는 소련이 이제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소련하고의 충돌 때문에 소련 기술자들이 다 싹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걸 4년 만에 맨땅에 헤딩해서 중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생각은 14억의 이제 인구를,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 양회의도 했었고, 이제 작년에 당대회를 했을 때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들어오는데, 거국 체계 동원이라는 단어가 와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게 뭔지 관심이 없지만,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반도체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14억의 인구에다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돈을 퍼놓으면, 이게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게 뭐 EV가 되든 뭐 D램이 되든 5나노가 되든 이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시간을 들여서 이게 국산화를 하는데 국가 전체적인 이제 이 총력 산업으로 이걸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세 번째 생각은 시장으로서 이제 레버리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국 미국의 적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만들고 있고 네. 정말로 중국을 죽이려면 바로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 그러면 중국은 바로 끝나죠. 그런데 네. 미국이 왜 그걸 안 하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애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핸드폰 회사고 그렇지만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거의 지금은 한 85%를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 핸드폰에 칩이 없게 되면 애플이 매출액이 85%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정치마저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 다음번에 새로운 정부가 누가 들어설 거냐? 여기에 이 미국 기업들의 자기 모순이죠. 이거를 이제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브로킹이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이런 회사들의 매출액들이 훅 떨어지게 되고 실적이 악화되면 뭐 선거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선거도 좋고 정책도 좀 나부터 좀 살자. 그래서 기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로비를 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궁지에 몰린 건 분명하지만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이 중국이 추진 실제로 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도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책에서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 정책 말씀하신 대로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을 넘어설 묘수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아까 우리 뭐 그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로서는 첫 번째 미국의 동맹에서 배제되는 두려움 또 중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 여기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75%의 마켓셰어를 가진 이제 D램 제품의 경우는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을 보복하거나 때려서 이것을 이 생산의 차질을 만들거나 공급의 차질을 만들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거를 레버리지를 잘 걸면 이제 되는 건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슈퍼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켓셰어를 거기서 20% 돌려라. 그래서 불황에 지금 투자해서 마켓셰어를 20%만 더 올리게 되면 우리가 굿자를 그리는 순간에 이것은 완벽한 시장 장악력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 이 파운드리 이 CPU나 GPU를 못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D램을 못 구해서 챗GPT의 제품을 못 만드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TSMC하고 경쟁해서 우리 삼성이 잘하고는 있지만 왜 2등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솔루션 중에 하나가 KSMC를 만들었는데 한국도. KSMC? 그렇죠. 그래서 TSMC도 그것이 장충모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대만이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왜 3나노를 개발을 했는데도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 삼성한테 주문을 안 주고 이 기술 수준이 조금 떨어진 대만한테 주냐 그러면, 삼성의 지금 전체 사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애플 같은 경우 삼성의 핸드폰하고 서로 경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설계도면을 삼성 파운드리에 줬을 때 그 설계도면이 삼성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차이니스 월이 확실하게 쳐져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소비자가 이게 주문을 주는 이쪽이 절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미국은 예를 들면 TSMC는 400억 불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냐 하는데, 거기서 근본적인 차이는 TSMC는 전체 매출액의 거의 65%가 3분의 2가 미국 기업들한테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주는 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서 바로 주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전 세계에서 빅3, 빅5 파운드리의 수요자들이 우리 거래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을 가져가는 것도 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삼성을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물론 그 사이에 파운드리 산업이 경쟁이 약했을 때는 삼성의 메모리나 가전이나 통신이 지원해 줘서 이만큼 컸지만 이제는 이걸 완전히 대만과 맞짱을 뜨는 선수로 키우려고 하면은 첫 번째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두 번째는 고객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삼성이 이 고객의 정보가 삼성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개런티를 하려면 이건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라인 하나 질려면 거의 150억 불에서 200억 불이 들어가요. 네. 그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이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IPO를 하게 되면 스탑옵션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인재들을 사실은 그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의 사업부를 분리하면서 333의 구조. 30%는 삼성이 갖고, 그 3분의 1은 삼성이 갖고, 3분의 1은 국민연금이 돈을 넣고, 3분의 1은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은 66%를 국민에 갖는 이제 국민기업이 되죠. 물론 오퍼레이션은 삼성이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TSMC의 절반 정도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500억 불, 2,000억 불이 돼요. 그러면 그게 250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60%라고 하면 거의 200조 가까운 이제 수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나중에 장기적인 자금의 고갈,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여간 두 가지 문제. 그 거대한 자금을 이제 서로 조달해 주는 것, 또 새로운 인재를 조달해 주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의 이제 그 TSMC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은 분리해서 이것이 독립적인 산업으로 가고 국민의 기업이 되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그 부분은 민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LG화학 같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 기존 주주에게 큰 그 손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해야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대승적 차원의 이제 결단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예를 들면 기존 주주들이 이제 그 인적 불안이 또 물적 불안을 했을 때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뭐 자본시장 쪽에서의 보완책을 이제 만들면 되죠.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그러나 현상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중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억 불 이상의 그 큰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이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는 철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책에서 EV용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그 의도나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장비 들어가는 1년 더 유예해 줄게 이렇게 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현재 있는 것도 늘리지 말라는 얘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반에서 4년이면 제품이 바뀌고 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스크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 그 많은 돈을 스크랩할 수는 없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동차 앞으로 이제 핸드폰에 비해서 거의 2-3천 배의 정보량을 처리해야 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엄청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거의 6배, 7배 되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뭐 5나노, 3나노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28나노, 40나노, 90나노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뭐 D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뭐 지금 18나노, 20나노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이것은 뭐 충분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20나노 이상은 미국의 제재 대상도 아니고 또 거기에 이제 엄청난 시장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라인을 걷어낸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물론 이제 D램 라인을 자동차용 반도체 라인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도 해야 되고 뭐 있지만 걷어내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전향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전략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듯이 그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여러 업체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그 누구나 더 정밀하게 만들고 안정성 있게 만드냐는 것이 차이인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D램도 아주 얼리 스테이지이고 또 다른 이제 뭐 반도체 칩에서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우리의 우위는 이제 유럽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떠냐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이 예지될 수 있지만 중국과 경쟁에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지금 미국에다가 우리가 그냥 그 반도체 지원법 수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도체 동맹법, 배터리 동맹법을 요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나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의 보복을 미국의 동맹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다가 지난번 사드 사태처럼 터졌을 때 우리가 사드 때 우리가 세게 터졌지만 미국 해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미국이 우리 배터리 동맹,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의 동맹을 이제 동맹의 일원으로서 그 제재에 참여했을 때 반드시 중국은 미국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보복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면 거기에 미국과 그 만약에 중국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없는 것은 대만관계법이라는 미국 내 법이 이것이 병풍이 되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진정 미국이 배터리나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를 정말로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옆집에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런티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액션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려고 그럴 때 일단 사드와는 다른 상황이 될 거고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바기닝 파워를 굉장히 크게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과의 그런 이제 배터리 동맹법이나 반도체 동맹법을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이게 그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규제, 제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이 보면 그 어떤 이슈를 갖고서 뭐 이제 보복을 하는 게 보면 다섯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뭐 수출의 통관을 제한한다든지 또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언론을 뭐 조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사드 때 그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미국은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세부 조항을 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그 사이에 우리 한국한테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조치들을 걸 쓰려고 하면 그 리스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방패를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결국 미국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어떤 대항하는 그렇죠. 또 어떤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자동으로 돼 있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미 뭐 중국은 전형적으로 주변 국가를 괴롭히거나 보복할 때 썼던 툴들이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아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도 그렇고 압박할 때도 그렇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큰 무기다 보니까 거의 손님이 네 물건 팔아줄게, 네 물건 안 팔래 이거 가지고 하면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은 시장을 이기가 그건 뭐 역사가 이게 좀 어렵고 또 첨단 기술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제가 저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첨단 기술의 시발력하고 종착역이 같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라는 것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가 있는 그 기차를 역주행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주행을 시키면 차에 탄 사람들이 굉장한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주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슈퍼컨덕터를 만들고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것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갖고 뒤에 놈이 감히 쫓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이제 고수의 수인데 뒤에 오는 놈 발걸어가지고 넘어뜨려서 못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조금 이제 미봉책 또는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또 악심 먹고 또 쫓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끝나지 않는 불황도 없고 영원한 전쟁도 없다.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그 기술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